생생하긴. 나와! 잡지도 못하면서 방해하지 말고 나와! 작게 끼는 겁니다, 미끼를. 작게. 애들이 모여있으니까 작게. 벌리를 너무 많이는 하지 말고 이제 조금씩. 그래야 벌리를 안 쳐먹고 내 미끼를 먹으니까. 오케이. 이제 제법 물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파도의 그 양에 따라서 이게 빠져나가거나 다시 그렇게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얘네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요. 파도가 세게 끼면 풀이 많이 떨어지는구나를. 자연스럽게 줄을 주고. 그러니까 굳이 계속 벌리 아니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가 이런데 이렇게 밟아 놓으면 파도가 센 파도가 오면은 끌고 간다는 거죠, 내 말은. 아까처럼 쭉 끌고 가는 이 길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. 벌리가 된 상황이고 얘네들이 지금 모여있는 상황인데 그 얘네들의 그 그룹이 얼마나 큰 그룹인지 모르겠어요. 그룹이 많이 뭉쳐다니는 그룹 같으면 바로바로 더 입질을 할 거고, 그렇지가 않으면 이제 어지간히 하다가 빠지겠죠. 큰 그룹이기를 기대합니다. 아우, 또 들어가, 입질. 더 먹어라. 한번 다시 뜨네. 줄을 더 줄게요. 다시 떴어요. 톡! 걸었어. 아, 오다가 걸었어. 오다가. 오케이. 좋아. 살짝 감는 동시에 그냥 확 먹어버렸어. 약간 루어처럼 루어 느낌이 나게 싹 감는 동시에 먹어버렸어. 또 밟아 놓은 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떨어지죠. 이렇게 하게 되면. 자동 벌리가 되는 겁니다. 뛰어서 공기를 좀 먹여야 돼요. 이렇게 안 떠. 사이즈들이 좋아. 어허이! 파도 진짜. 오케이, 좋다, 좋다. 파도가 밀어줄 때 땡겨야 돼. 억지로 하면 또 줄 터집니다. 이런 데도 다 이 골창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골창에 머리 부분만 딱 걸려서 안 나오는 경우를 억지로 하게 되면은 터져요, 또. 그런 부분에서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, 최대한. 사이즈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다 40 가까이 되는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, 지금. 봐봐. 생생하긴.